서울시는 중구 필동을 대상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필동을 역사도심으로 재생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등의 역사 문화 자원이 분포해 있어 보존과 개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주요 남북 보행축으로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시는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동은 천여 개의 인쇄 사업체가 밀집한 곳으로 역사 도심 재생이라는 사업 취지와 지역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치료 가치가 진짜 없어. 서울에도 가다 보면은 인쇄소야. 뭔 말인지 알지? 가다 보면 끝에도 인쇄소야. 근데 뭘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있지. 주민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이면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구 단위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주민이잖아요.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 의견들을 사전에 다 들어야 되는 거죠.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에 용역을 내보낼 때까지도 한 번도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서울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쯤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되면 그때 계략적인 안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TF를 구성할 예정이잖아요. 네. TF에 이제 비대위도 같이 참여해서 네.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 필동을 역사도심으로 재생하는 지구 단위 계획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서울시의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